지난주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게으른 그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롭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4장의 그 말씀을 보면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나와서 서로 전쟁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로 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과정, 그런 흐름에서 이상하게 오늘의 본문은 약간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저자가 혹시 깜빡하고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4장 1절서부터 앞으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 4장서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그 가문이 멸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한 그 시작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자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1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 진친 곳은 바로 그곳이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글이나 어떤 온라인 성경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탁 치면요, 성경에서 딱 에벤에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바로 4장, 5장, 7장에 나옵니다. 근데 4장과 5장에서는 똑같은 이 아벡 전투에 대한 그런 얘기, 그 위치했던 그 자리를 얘기하고 7장에서는 또 다른 곳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첫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과 또 다른 한 장, 7장에서 나오는 것은 좀 서로 좀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두 곳, 두 에벤에셀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7장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충만한 것, 가득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보면 1절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었지만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요, 이두곳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장소인 그 에벤에셀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어야 할 곳에 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없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할그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고지에 있던 그 에벤에셀과 마주한 그 지역인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저 싸울 준비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군을 이제 공격을 하여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전 그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 싸움의 결과를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전쟁의 결과가 아이 뭐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좀 약하니까 전쟁에서 패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그 둘이 싸우다라는 그런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뭐 이스라엘이 그냥 블레셋에게 진 것이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싸우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그 안에는 포기하다, 허락하다, 확산되다, 버리다 등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인 허락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제에 대한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죠? 엘리 가문의 멸망이라고 했죠. 근데 엘리 가문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승패가 어떤 뭐 블레셋의 용감한 장수, 싸움 잘하는 그런 뭐 저와 같은 뭐 그런 용사들이 그 많아서 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서로 맞붙어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요, 3전 전반부에 나오는 그 장로들, 각 지파의 그런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구절에 나오는 장로들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그 질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문제나 어떤 그 고난에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는가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고난이 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교회의 그런 터를 또 찾고 또 교회 건물에 대한 융자를 뭐 신청하고 또 계약하는 문제 또 공사를 하는 문제 또 이전을 하는 문제도 그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주를 한 후에 우리 인규 집사님 참 다재다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명 뭐냐면 우리 라이프 목수다 막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본당에 있는 뭐 이런 소음벽 이렇게 방어벽 뭐 분산되는 거 각 방에 TV 다는 거 뭐 그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그분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집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이제 구석구석 꼭 이렇게 꾸미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와, 이 교회는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못 하나를 박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 방에나 랍이 보면 이 큰 TV가 있어요. 근데 TV를 달려면 그 프레임을
어디 그벽 안에 있는 스터드라는 어떤 그 철판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딱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딴 데다 하게 되면 드라이월이 팍 부서져가지고 파손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근데 공사법에 의하면 일정한 간격에 대충 뭐한팔 간격 비슷하게 그 정도 간격으로 그 스터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디텍터로 삐비비비 해서 여기 있구나. 삐비비 여기도 있네. 그래서 드릴로 팍 파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한 곳을 딱 했더니 스터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도 디텍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뚫어봤더니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인규 입사님 보면 흰머리가 요즘 많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분이신데 우리 집사님들 또그 우리 이인규 입사님 볼때좀 영양제도 이렇게 사주시고 때로는 아 내가 좋은 염색약이 있다라는 분은 좀 염색약 좀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것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걸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이런 문제를 주셨죠? 이런 고난을 주셨죠? 좀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때 뭔가 착, 착, 착 이루어지게 하지지 왜 자꾸만 딜레이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을 왜 주셨는지 저는 스스로 또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그 가진 문제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그 패한 원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반응과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의 3절 후반부에는 그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주 좋은 발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진 그 돌판 두 개. 근데 그 돌판은 오리지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은 어때요? 거기서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말려서 난리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성정이 그냥 불 같은 모세가 그걸 확 던져버려 깨트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야, 내가 원래 준 대로 그 돌판을 좀 가져와. 그리고 내가 불러준 대로 새겨. 그래서 막였던 것이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돌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만나가 담겨 있는 그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들은요,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쵸?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 만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 주신 임재,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누가 제사장으로 섬겼는지, 택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이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의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특히 언약궤의 그 뚜껑을 보면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한데 있어요. 근데 거기 뚜껑 윗 상판 있잖아요. 거기를 바로 시은 자, 머시시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시은 자에 임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신다고 했어요. 또 그곳에 오셔서 자신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언약궤가 움직이다가 머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움직이다가 쉬는 것으로 그들은 간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도요, 광야 시절 때는 어떻습니까? 행진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먼저 갔죠? 예, 잘생긴 저와 같은 제사장? 아니죠. 언약궤가 먼저 갔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힘이 좋아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앞장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그 여리고성을
공을 이게 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요, 그냥 우리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안에 있는 그 거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괴짝 안에 갇혀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짝을 가져와서 알라딘이 어때요? 그 요술 램프를 이렇게 착 맞으면 거의 혼나서 왜 불렀느냐, 무엇을 들어줄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궤짝을 딱 가져와서 궤짝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저 악한 블레셋, 우리를 괴롭힌 저 블레셋을 좀 무찔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궤짝에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들을 쳐부숴 줄게 하면서 나와서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요 그냥 무속인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아 집안에 복을 갖다 주는 거니까 이 신주단지를 집안에 잘 모시고 있어라는 것처럼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 신주단지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한국에는 뭐 많은 집안들이 그렇진 않지만 전통을 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는 신주단지가 어느 곳에 같은 건 잘 보관되어 있어요. 예, 신기하게. 근데 이 한국에 어때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많은 집들에게 신주단지가 이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뭐 일본, 또 여러 가지 아시아에 보면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탁 멋있게 모아놔요. 뭐 향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시간이 되고 지나갈 때마다 어때요? 향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죠. 이처럼 신주단지나 이런 조상들의 위패를 보던 이 사당 같은 건 어떻습니까? 왜 그것을 하죠? 바로 조상 신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모시는 거예요. 바로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둔 일종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도요 이런 무속인들처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그 곁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한 채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궤와 언약궤가 놓인 그 장소 보면 우리 지성소는 어때요? 특별하게 아주 구분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동할 경우에는 어때요? 이 언약궤를 움직임을 담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결해야 되고 반드시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냥 뭐 아무나 딱 봤더니 우리 여기 딱 보니까 힘센 사람 우리 윤수 형제, 우리 조은호 전사님 또 신목사도 힘도 쓸 것 같고 우리 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폴 집사님 딱 보니까 우리 윤경수 집사님도 힘 쓸 것 같네. 힘센 사람 다 모여 그래가지고 하나씩 잡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딱 드나요? 딱 봤더니 인물이 괜찮아 우리 김도 집사님 뭐 송 집사님 이조 집사님 인물 됐으니까 안수 집사 됐겠지 그래서 딱 나와서 한번 이거 들으세요 하면서 인물별로 그것을 들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바로 제사장들이요 바로 양각 나팔을 먼저 불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어때요? 그런 구별된 모습, 구별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고 어때요? 그런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행당한다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단순한 그런 퍼레이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한 그 거룩한 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전쟁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지켜야 될 그것을 완전히 훼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말씀인 4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지도자인 그런 장로들이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이스라엘 그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대하고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의 그 부지를 사고 아주 교회를 큰 건물을 짓고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건물 친 다음에 이 뜰이 넓고 환한 데가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좀 멋진 조형물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교회 앞뜰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딱딱 적힌 그 두 개의 그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멋진 조명들을 확 해서 그것이 잘 보이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형물이 다 완성된 후 몇 주일이 지나서 좀 이상한 현상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님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어떤 뭐 권사님 한두 분이 그 조형물에 딱 가더니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참 있더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더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꼭 거길 들려서 뭐 자꾸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꾸만 뭘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생긴 거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다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담긴 이 하나님 말씀이 담겼다는 이 조형물을 가지고 바로 우상화하여서 마치 성황당을 지날 때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또한 허리를 굽혀서 굽힌 후에 기도를 한 후에 간 것처럼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후에 그 수천만을 들여서 세운 그 조형물을요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물이라도요 그 성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도요 이 성경책을 읽고 아 성경책이요 뭐 하면서 여기다 대고서 기도하고 이것만 충성맹세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멋있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상당히 큰 멋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아무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일지라도 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책보다로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요, 우리가 더 믿고 소중하게 생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온 힘을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보다는요, 이 십자가가 담겨진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간직하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고 숭배했던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 모습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자들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너무나도 큰 소리로 기뻐 소리를 외칩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아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승승장구할 거야.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요,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7절과 8절처럼 블레셋은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혹시 현재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블레셋의 장군 같은 사람, 지휘관이 그런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힘내라는 거죠.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예전에 그들은 어때요?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툭하면 이스라엘 와가지고 막 침범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약탈하고. 근데 그런 것을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해요. 힘내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의 2차전 그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2차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 2차전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까요? 아니면 1차전 승리자인 블레셋이 이 2차전에서도 승리를 얻었을까요? 전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11절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병사가요 1차전보다 7.5배나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어때요? 이제 블레셋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뺏겼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2차전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궤와 같은 그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는 언약궤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 교회라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아주 합당한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들의 강요와 우리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생명의 산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37장을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한 그 모습이 남유다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왕의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20대 왕에 오르자 이제 그가 바벨론의 권세에서 좀 벗어나고자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애굽 왕으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군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요청에 따라서 이 바로 왕은 군대를 보내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건 고대에 있어서 애굽 하면요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 근데 바벨론 어때요? 신흥 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벨론이 약간 긴장을 해서 약간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 시드기 왕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나와 내 신하들, 내 백성들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줘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좀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이제 자기 땅으로 곧 돌아갈 거고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너희들을 다 점령하고 너희의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읍들을 다 불사르고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남유다의 그 마지막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명령하신 것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에게 안정을 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죠.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예레미야를 마치 주술사처럼 여기면서 또 기도를 어때요? 마치 주술처럼 여기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자신이 계획한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는 말씀.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는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 세대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행이 된 거예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고 또 12절을 보면 그 소식이 죽은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당일에 실로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 또한 엘리 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8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하나님이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또한 19절을 보면요. 해산때가 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라는 그 소문을 갑자기 듣자 그가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통증을 입고 구부려서 해산을 하고 나서 그 여인도 어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과 동시에 그것을 시작으로 엘리의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말씀대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비느하스의 그 아들에게 그 베냐민 그 사람들은요 그에게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대표했던 이 엘리 가문 사람들이 맞이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그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간악한 악독한 스콜랜드의 그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말을 빌렸는데 그 뭐 말이 뭐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거칠게 달았는지 몰라도 그 말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주인은 자기가 입은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말값을 지불하라고 이 변호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손해배상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오케이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자 변호사는 거기 그러면 이 지불할 기한을 기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말주인은 변호사님이 갚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알아서 쓰라고 했대요. 그러자 이 간악한 그 변호사는 그 기한을 어떠냐면 심판의 날에 갚겠다라고 적었어요. 심판의 날. 좀 신앙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갚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주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그 변호를 하는 시간대에 판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그에게 적어준 그 어음에 적혀진 그 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판사님이 열심히 잘 보세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 어음은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 돈을 갚으십시오 하고 탁탁탁 하고 결론을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뭐 하나님 심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하나님 심판도요 여전히 쉬지 않고 천천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들을 점점 심판 가운데 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맷돌은요 어떤 분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악의 그 모양을 버리고 항상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right now입니다. 내 기도 당장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이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